과연 얼마만큼 시력이 떨어져 있을까? 각막이라고 하는 아이가 원래의 두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당장은 특별한 치료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나이키의 TMI 진료실 유익희 원장입니다. 우리가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시력이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체 떨어지는 이유는 뭐고 우리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치료를 좀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 통계는요. 저희 B&B 단과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 과연 얼마만큼 시력이 떨어져 있을까 한번 조사를 했던 통계인데요. 2016년도 한 해 동안 저희가 한 2만 안 정도의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분들 중에 시력이 0.8이 채 되지 않는 분들이 몇 퍼센트일까? 0.3%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0.8이라고 하는 시력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근시는 디옵터라는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이미 여러 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디옵터 이상의 근시가 새로 생겼을 때 평균적인 시력이 한 0.7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실제로 재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48안, 즉 전체의 0.2% 정도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시력교정 수술이 왜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일부에서는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시력이 떨어지는 걸까라는 걸 좀 알아보면요.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각막 두께가 변하는 겁니다. 레이저 시력교정 수술이라는 건 결국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각막을 깎아서 각막을 좀 더 얇게 만들어서 시력을 교정하는 건데요. 각막이라고 하는 아이가 원래의 두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각막이 두꺼워지려고 하는데 각막이 두꺼워지는 원인 혹은 그 현상을 분석을 해보면요. 각막에는 다섯 개의 층이 있다고 저희가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막의 실질은 생각보다 두께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각막이 두꺼워진다는 건 대부분 각막 상피가 두꺼워지는 걸 뜻해요. 왼쪽에 보이는 이 각막 단층 촬영은 각막의 두께를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각막의 상피 두께가 수술 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두께로 유지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평균이 53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58, 57 정도로 준수한 정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왼쪽의 환자분은 시력의 변화가 없었던 분이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환자분은요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각막의 상피 두께가 64, 66으로 수술 전 53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마이크로미터 이상 다시 두꺼워진 환자입니다. 저희가 각막을 10마이크로 깎을 때 1디옵터 정도의 근시가 교정된다고 또 알려드렸잖아요. 즉 10마이크론이 다시 두꺼워졌다는 건 1디옵터 정도의 근시가 새로 생겼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분은 아마도 시력이 0.6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으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소염제를 쓰거나 안압조절 안약을 쓰면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졌던 각막을 원래 두께로 좀 돌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실제로 수술한 이후에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술자의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어린 것도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고도근시가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생활 습관도 일부 영향을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나빠질 수 있을 가능성을 일부분은 갖고 있는 거죠. 각막이 두꺼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실제로 근시가 더 진행한 경우예요. 앞서 말씀드린 각막 두께 변화에서는 우리가 안약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각막 자체는 정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제한적이기도 하고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얇은 안경을 처방해 드리거나 아니면 재수술을 통해서 시력교정 수술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노화의 한 변화는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도 결국 근시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은 당연히 근시가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교정을 해드릴 수 있겠느냐? 실제로 노화의 현상이기 때문에 당장은 특별한 치료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임시로 얇은 안경을 좀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다가 결국은 색상이 변하게 되는데 수정체가 하얗게 색깔이 변하는 병을 저희가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죠. 수정체의 기능을 이제 다 잃게 되고 하얗게 색깔까지 변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오면 그때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 동시에 시력도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백내장이 나의 시력에 크게 불편함을 주는 시기가 오면 백내장 수술로 시력을 한 번 더 교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닥터나이키 TMI 진료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